안녕 사람들아, 내 이름은 두둘리야. 그냥 쉽게 둘리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내 집을 소개할게. 나를 따르거라. 우선 여기는 거실이야. 거실에서 난 가끔 TV 보고 인형들이랑 운동도 가끔 하고, 거실에 있는 해로운 것들 찾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장난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줘. 조금만 더, 예스! 소파에서 맛있게 간식도 먹어. 식사는 자율적으로 하는 편이야. 이상하게 밥그릇이 비어져 있으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더라고. 그렇다고 가식은 안 해. 여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데. 그럼 이렇게 개껌을 손에 넣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던데. 이암. 그렇다고 나를 단순한 둘리라고 생각하면 no. 그만큼 나는 사람보다 더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나는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화장실로 고고!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화장실이야. 여기서 씻고 대수분을 하는 곳인데 나는 잘 사용하지 않아. 매번 물 내리고 휴지를 낭비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더라고. 그렇다고 막 아무 곳에서나 실수하진 않아. 내가 여기서 간식 먹는 꿀팁 하나 알려줄게. 내가 이 패드의 대소변을 보면 사람들이 아마 엄청 좋아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뚫어다 쳐다보면 3, 2, 1, 이제부턴 그냥 맛을 음미하면 돼. 사람들은 단순한 걸 잊지 말라고. 유후, 아주 쉽지? 여기는 내가 책을 읽고 방송도 하고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서재? 나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편이야.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내 행동에는 늘 품위가 있듯이 또 생각에는 상식이 있어야 하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꾸준히 읽고 있어. 아참, 그리고 정신의 품위를 유지를 위해선 늘 아름다운 생각만을 하려고 하지.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것 같나?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는 내 침실이야. 내가 숙녀라 그런지 좀 쑥스럽네. 내가 요즘 이것저것 비즈니스가 많다 보니 잠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 물론 내가 아직 아기라서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또 잘 때는 이상하게 인형들이 있어야지 소음방해 없이 악몽도 안 꾸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같아. 이것 또한 내가 아기라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 이런 말 있잖아. 순수한 사랑을 전하기에 충분한 만큼 진화한 동물은 개들과 아기뿐이라고. 참고로 나는 아기 개야.